이 대회는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된 대회입니다. 2020 구미컵 프로볼링 대회 선수 개개인의 온도부터 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이 대회를 펼쳤는데요. 이제 여자부 개인전 4강전 경기 펼쳐지겠습니다. 김영숙 프로 대 전기혜 프로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오늘 OS 해설위원과 김요미 프로와 함께 중계방송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두 선수의 맞대결, 저희가 뭐 지난주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프로 1기 선수 김용수 프로는 뭐 굉장히 좀 안정감 있게 계속해서 후배들을 따돌리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창단 멤버죠. 프로 1기. 지금 13기 프로가 들어왔으니까 뭐 13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노련미가 상당히 돋보이는 선수예요. 전기혜 선수는 이제 아마추어 시절의 실력을 받침으로 해서 지금 이제 힘차게 파이팅 하면서 올라왔는데, 여기가 상당히 이 부분이 지금 김영숙 프로가 이 레인이나 이번 대회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어떠한 상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유리한 구질과 유리한 어프로치 타임, 이걸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것을 전기혜 프로는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두 선수가 상당히 뭐, 지금 다 뭐, 네 명의 선수가 다뭐 강하지만, 다음 대전을 기다리는 류혜련 선수하고 김프른 선수도 어휴. 그냥 속된 말로 막강해요. 그렇죠. 기세가 뜨겁죠. 스트라이크로 출발합니다. 16강전 뭐 시작할 때 저희가 인터뷰를 보여드렸을 때는 후배들과 뭐 즐기겠다, 큰 목표를 밝히지 않았는데 이제는 뭐 욕심이 좀 나겠네요. 김영수 프로도. 자, 이제 전기혜 선수의 차례고요. 2019년은 포인트 랭킹 6위를 기록했었습니다. 일단은 준우승만 두번 있었고요. 전기혜 선수도 유일한 선수처럼 실업 선수 생활이 약 10년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전기혜 선수는 뭐 대전, 구미, 전남 고흥, 전남 고흥을 최종적으로 마치고 나왔는데, 고향인 선수입니다. 네. 크게 궤적을 그리면서 일단 스트라이크 같이 출발합니다. 지난주에 봤듯이 전기혜 선수는 오른쪽 레인에서 상당히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갔다가 각을 크게 만들면서 들어오는 걸 알고 있어요. 오른쪽 레인으로. 과연 전기혜 프로가 왼쪽 15번 레인을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가가 오늘 승부예요. 끊기면 안 돼요, 저기서. 비슷하게 쓰는데요, 라인을. 그러네요. 네. 더블로 출발합니다. 전기혜 선수 스윙에 자신이 있어요. 높은 백스윙에서 나오는 저 파워와 스피드와 근성도 되게 좋은 선수고요. 지금 그렇게 되면 김영숙 프로보다는 또 윗자리를 쓰기 때문에 김영숙 프로의 브렉포인트의 캐리다운을 이용해서 좋은 라인을 잡을 수 있는데, 지금 그거보다 동떨어서 위쪽으로 잡았다 그러면 볼이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혜 선수는 정확히 구사를 해야 돼요. 같이 저쪽으로 아, 지금 올라오는데요. 얇았는데요. 스플릿이에요. 전기혜 프로가 더 위쪽에서 쓰기 때문에 한번 각을 잡으면 올라가는 힘은 전기혜 프로가 좋죠. 김영수 프로는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 꺾어져 올라가기 때문에 회전이 약하면 이렇게 밀려버린다고요. 지금은 본인이 보는 타겟보다 안쪽에서 좀 많이 멀리 나갔어요. 나갔죠? 저 10번 핀이 지금 어떻게 될지. 메이드 도전하겠죠? 해야죠. 아하, 오픈이 아깝네요. 됩니다. 상대는 더블이고 김영수 선수 일단 오픈이 되면서 어렵게 초반 출발을 보입니다. 또뭐 불행 중 다행인 건 아직 초반이라 좀 예, 칸이 많이 그렇죠. 남았기 때문에 다시 좀 수정해서. 오픈이 돼도 전반전에 되는 게 좋아요. 맞아요. 왼쪽 라인은 스트라이크.
깔끔하네요. 예. 야, 이번 스트라이크 굉장히 큰 힘을 받겠는데요. 저기서 만약에 뭐 스페어가 남았다든가 이랬으면요. 분위기 다 무너졌어요. 김혁 선수. 근데 여기서 스트라이크 딱 정확하게 일산 포켓에 멋있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자신감이 또 도로 살아났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라고 느끼냐면 16번 레인은 나의 실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 빨리 교정을 한다고요. 정재 선수 보내는 자리까지 충분히 보내줘야지 약간 안쪽으로 당기는 순간 노즈 히트 돼요. 지금은 7번, 10번. 스피닛이 예. 납니다. 저게 이제 그 중략지를 걸어서 올릴 때 회전수가 이례적인 감소가 되면 저렇게 되거든요. 예. 엄지 릴리즈가 너무 늦거나. 아까 1프레임에서도 약간 임팩트가 조금 약하게 진입이 됐었거든요. 네. 지금 또 7-10 스플릿이 남네요. 자, 도전을 했지만 미치지 못합니다. 10번 핀만. 역시 오픈이에요. 예전 같으면 저는 저런 상황에 벌어져서 이렇게 얇게 자꾸만 입사가 되면은 타겟은 왼쪽으로, 스탠스는 오른쪽으로 안으로 각을 좁혀 들어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번 핀 해결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럼 왼쪽으로 타겟이 조정되면 좀 오일이 있는 자리고 밀릴까 봐 스탠스를 약간 올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입사각을 맞추는 경우가 있죠. 15번 레인은 아주 완벽한 투구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 그 스플릿이 머리를 떠나지 않네요. 그렇죠. 그거 그냥 스페어 처리만 했어도 경기가 이렇게 어렵게 끌려가지는 않는데 지금 뭐 일단은 리드하다가 잡혔다는 느낌이 들면 꼭 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 예. 상대의 오픈은 신경이 안 쓰이고 아직은 사실 뭐 리드는 하고 있어요.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바로 뒤에 바짝 따라와 있기 때문에 자 자신감을 갖고 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문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2번, 4번, 10번 스플릿이 나서 약간 조정을 했는데 그게 원투 존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행운의 스트라이크로 더블로 이어지네요. 지금 16번 레인에선 노즈 히트성에 1, 2번 넘어가는 투구는 많이 봤어요. 레인의 형태 때문에. 근데 15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미스를 한 거예요. 지금. 아예 어설프게 미스를 하면 노즈 히트인데 우리가 말하는 시스템 말로 왕창 미스하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1, 2로 들어갑니다. 아 지금 뭐 김현수 프로가 운이 좋았다라고 네. 하지만 전기의 프로가 볼 때 느낌이 일단은 10번 핀이 남았고요. 네. 야, 일단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경기가 흘러갑니다. 저렇게 행운의 스트라이크 따라준다면 네. 우승을 꼭 하는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그래요. 좀 볼링도 우승을 할 때 보면은 행운이 많이 따라줘요. 진짜 뭐 정석으로 퍼펙트 치는 거 봐도요. 일산 포켓 정확히 들어가서 12개 다 하는 선수 별로 없어요. 그렇죠. 약간의 행운성이 따라줘요. 스페어 처리. 그 저희가 이 공도 저희가 그 경기장에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예. 보통 경기장 안에 라카롬까지 들어오는 게 12개. 그리고 경기석으로 반입되는 게 8개 정도까지. 그건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들어오면 통로가 막히고 선수 이동하는 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연습 경기 때 다 갖고 들어와서 연습을 하고 볼을 선택한 다음에 도로 다 갖다 놓든가 뭐 차에다 갖다 놓든 라카롬에 갖다 놓든 해야 되는데 그래요. 저 라인이에요. 약간 좁혀졌죠. 바깥으로 안 빠지고 자 이제는 스플릿을 좀 잊을 수 있는 더블을 다시 만들 수 있을지. 지금 공도 바뀌었죠.
아니요, 공은 그대로 갔고요. 아. 라인을 좀 수정. 아, 리뷰를 보니까 볼이 보라색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예, 예. 완벽했던 왼쪽 레인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네, 거기서 계속 스트라이크죠. 2프레임, 4프레임 모두 스트라이크를 드러냈고 지금 바깥으로 돌아와서 약간의 행운성의 스트라이크 있었단 말이에요. 아, 네. 좋네요. 아, 왼쪽으로 스팟트 미스했는데 엄지 늦게 빠지면서 근데 본인이 실수를 알고 깡충 뛰었는데 공이 밀려 들어갔어요. 솔직히 저런 라인이 더 좋아요. 그게 각을 좁힌 라인이거든요. 아까보다 키우지 않고 이제부터는 정기혜 선수가 승리를 하려 그러면 각을 좁혀 쳐야 돼요. 아까 저기 지난주에 그 바깥쪽으로 크게 뽑아서 들어온 예. 그 라인은 이제 안 돼요. 아. 네. 자, 스플릿을 잊을 수 있는 장면을 일단 만들어 놨고요. 그러나 뭐 승부는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계속해서 생기고 있고요. 아까 16번 레인에서 원투 존으로 들어간 스트라이크를 좀 의식해서였을까요? 지금 또 다시 조정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조정을 했는데 저렇게까지 저 정도면은 스탠스 차이로 한 5개에서 6개 차이 나거든요. 고개를 갸우뚱하네요. 예. 아, 메이드 할 뻔했습니다. 네, 조금만 더 꺾였으면. 네. 다시 한번 오픈. 아하. 8번 남았고요. 선수도 지금 굉장히 어렵게 거의 뭐 폐색이 짙은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생각이 많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지. 왼쪽 라인 좋네요. 왼쪽은 스트라이크. 왼쪽 레인은 뭐 지금 5프레임만 빼고 다 스트라이크예요. 정기혜 선수는 이제부터 게임 운영을 잘해야 돼요. 자, 지금 완전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상대방이 뭐 스트라이크 치고 따라오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예. 본인이 실수를 하면 안 되고 최소한 스페어 처리는 다 해야 된다. 뭐 최고의 목표는 연달아 스트라이크겠지만 예. 예. 지금 한 30점 정도를 리드하고 나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심리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을 거예요. 아, 전례 안 되네요. 7번 핀이 남습니다. 두 선수 모두 16번 오른쪽 레인에서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정기혜 선수가 각을 좁혀서 엄지를 늦게 빼서 레이다운 포인트를 멀리해서 헤드를 통과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어지간하면 지금 포켓에 들어가서 다 쓰러져줘야 되는데 너무 집어던지다 보니까 네, 임팩트가 약한 거예요. 더 지나가서 때려야 되거든요, 일삼을. 스페어. 일단 뭐 부위를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뭐 지금 7프레임까지는 뭐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승리는 무난해요. 그대로 끌고 나가고. 근데 김영숙 선수가 계속해서 연속 스트라이크 만들어낸다면 그렇다고 정기혜 선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최소한 더블 이상을 하나 더 만들어놔야 안정권으로 들어가. 아까보다는 라인을 이제 안쪽으로 바꿨을 거예요. 좀 엄지 늦게 뽑고 바깥으로 뽑아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또 스플릿이네요. 이게 지금 아까 바깥쪽으로 나가서 돌아오는 라인하고 그 다음에 약간 더 각을 죽인 라인하고 중간 라인이에요. 어정쩡하게 네, 거기에 걸렸어요. 본인도 아니라고 지금 아닌데. 고개를 젓고 있죠. 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두핀 그렇죠. 처리하고 다시 라인을 수정해야겠죠. 네, 두핀만 처리합니다. 두 선수가 모두 다 이제 두 번의 오픈이
만들어졌고요. 네. 한 20점? 20점 정도, 한 19점 정도 정기혜 선수가 이기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승부가 달려있어요. 오른쪽 레인이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좀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하는 김영수 프로가 여기서 만약에 스트라이크 존으로 자기가 공식대로 맞아 떨어진다면 굉장히 정기혜 프로가 힘들어져요. 어떻게 조정을 했을지. 네, 아, 좋아요. 스트라이크입니다. 드디어 스트라이크가 제대로 오른쪽 라인에서. 아, 앞서서는 뭐 브루클린 쪽에서 맞은 스트라이크는 있었지만 본인도 좋아하네요. 예, 드디어 찾았다 이런 느낌인가요? 네. 자, 찾았고 왼쪽에 15번 레인은 거의 90%의 확률을 갖고 있어요, 스트라이크. 예. 이렇게 되면 터키라는 얘기고 또 15번 레인에서 라인을 찾았으니까 호백을 한 얘기네요. 자, 터키를 만들면 정규혜 선수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지는 또 상황이 되네요. 김영수 선수 지금 중요한 파운데이션 프레임입니다. 네, 여기서 한 하나의 스트라이크 그려진다면은 정기혜 선수가 마음이 조급해져요. 압박을 하는 거죠. 네. 안쪽에. 오! 오! 아, 운도 있나요? 왼쪽 레인에서는 지금 100% 스트라이크예요. 저게 만약에 볼의 스피드가 빨랐으면요 무조건 4번 남았어요. 아하. 네. 느렸기 때문에 볼의 스피드가 적절했기 때문에 지금 4번을 1번이 쳐서 다 쓰러트려졌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날라버리거든요, 위로. 네. 아, 지금은. 이렇게 되면 반대로 전계 선수가 심리적으로 많이 압박을 받게 되죠. 예. 계속 스트라이크를 쳐야 되는 그런 지금 역전됐어요, 피는. 그러네요. 예. 네. 1점 차이로 역전됐어요. 어, 나갔네. 좋아요. 예. 크게 돌았고. 네. 예. 그 대신에 다른 때보다 바깥쪽으로 나가는 볼의 스피드가 빨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 핀 10개가 쓰러진 그러네요. 거지. 저게 만약에 속도가 느려서 풀려서 맞았으면 10번 핀 안 쓰러졌어요. 예. 네. 자, 이렇게 되면 정규혜 선수는 10프레임에 다 스트라이킹 아웃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러면 221점까지 나올 수 있죠. 기다려야죠. 네. 그런데 김영수 선수가 만약에 마무리한다 그러면 150, 180에다가 210대. 여기서 지금 정기혜 선수가 기회가 있어요. 여기서 잘 마무리해야 돼요. 왼쪽 레인. 아, 좋은데요? 아, 조금 바깥으로 나갔나요? 예. 어느 안으로 눌러놨어요. 오일 타고 쭉 내려가고. 안쪽에서 나간 것 같아요, 많이. 예, 본인이 보는 것보다. 예. 야, 중요한 순간에 단 7핀. 스트라이크를 계속 쳐도 지금 아쉬운 상황이 될 그렇죠. 뻔했는데 네. 아.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다 해버렸으면 거의 오버였었어요. 네. 그러면 또 김영숙 선수가 많이 심리적으로 이제 압박이 네.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전에 15번 왼쪽 레인에서 두꺼운 스플릿이 났었기 때문에 그거를 아마 생각하고 좀 수정을 했을 거예요. 예. 아, 근데 그게 좀 아쉽게 되네요. 그렇죠. 그때 7개를 네. 맞추면서 노즈 히트가 되니까 좀 조정을 했는데 이 요새 현대 기름이 좀 오일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나가면 다시 아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실리콘이 섞여서 지나간 자리 옆으로도 오히려 두껍게 앉기 때문에 한 보도 두 보도를 조정했을 때에는 오일 타고 미끄러지는 상당히 많은 차이로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현대의 오일은 눈 위에다가 볼을 굴린 것이다. 근데 눈에다 굴리면 자주만 딱 나는데 이 오일은 약간 밀리면서 바로 볼이 지나간 라인 옆쪽에 약간 기름이 더 두껍게 앉아요. 예. 네, 그러니까 한 보도 정도 두 보도 비싸는 순간은 많은 차이를 갖고 오는 거죠. 네. 자, 김영수 선수 두 개 스트라이크면 210대까지 구사가 돼요. 네. 아, 찬스 안 놓치네요. 네, 스트라이크입니다. 계속해서 사실 어려웠고 네. 지는 게 아닌가 중반까지도 많이 차이가 있었는데 네. 예. 그렇죠. 사실 초중반까지는 전규혜 선수의 이제 승기가 좀 기울어졌었다고 판단이 됐었는데 아 후반에 스트라이크를 몰아치면서 이걸 뒤집네요. 이게 지금 김영수 선수가 어떻게 치냐에 따라서 동점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있어야지. 네.
이번 투가 아주 중요해요. 잘 나갔어요. 자, 일단 10번 핀이 남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점 차로 김영수 프로가 결승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진승의 김영수 프로가 결승전에 먼저 올라서게 됐습니다.